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편지 왔어요. 누가 내 치즈케이크를 몰래 먹었어.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찍찍. 이젠 정말 못 참겠어. 걱정하지 마. 꼬야가 범인을 찾아줄게. 꼬야, 탑승으로 변신! 우와. 어디 보자. 어때, 어때? 범인은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어. 누굴까? 사자? 개? 멧돼지? 아님 호랑이?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는걸. 꼬야 탐정! 이것 좀 봐!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케이크 도둑이 또 다녀갔어! 정말? 어? 이건 범인의 털뭉치가 틀림없어. 누굴까? 검은 털과 주황 털을 가진 동물은? 그럼 사자랑 멧돼지는 아니네. 어? 땅에 꼬리 자국이? 오늘도 어김없이 케이크를 훔쳐 먹은 범인. 그러다가 꼬리가 밟히는 법이지. 근데 이게 누구 꼬리지? 룰루랄라랄라라, 나는 전화부족 호랑이라네. 어흥. 혹시 호랑이? 긴 꼬리, 게다가 진흙도 묻어있어. 어흥. 범인은 호랑이가 틀림없어. 호랑이! 쥐의 케이크를 몰래 먹은 거 호랑이 너 맞지? 어? 어떻게 알았지? 도망가자! 너 거기 앉아! 오늘의 속담! 꼬리가 길면 밟힌다. 호랑이 이 녀석!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하지만 잘못을 하면 결국 다 들키게 돼 있다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나쁜 일을 아무리 남모르게 한다고 해도 오래 여러 번 계속하면 언젠가는 들키고 만다는 뜻이에요. 나쁜 일은 결국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만약 잘못을 했다면 피하거나 숨기지 말고 나의 행동에 대해 부모님, 선생님과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케이크에 계속 손댔어. 호랑이야, 앞으로는 그러지 마. 찍찍. 맞아, 나쁜 행동은 언젠간 들통나거든. 그럼 꼬야 탐정은 다음 사건 해결하러 이만.